살이야?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줄게 돈데 그만. 아이고 타이레놀 같은 손놀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캠핑을 나왔습니다. 벌써 초여름이었어요. 아, 좋다. 제가 2주 연속으로 바닷가를 갔다 와서 오늘은 숲속 느낌이 나는 곳으로 왔습니다. 너무 좋다, 한적하고. 이 아래에 무슨 꽃잎 같은 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였을까? 아카시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어머, 그럼 이게 아카시아 나무였었나?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숲 같은 게 있으면 좀 캐서 버무리도 해먹고 좀 하려고 하는데 벌써 초여름이어가지고 할 만한 애가 있을랑가 모르겠네. 오! 말하자마자 이 앞에 지천에 널렸어. 연연한 애들로 해야겠어. 두꺼운 애들은 좀 질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있는데 요거는 캠핑장 사장님께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걸로 오늘 장작을 쓸 거예요. 얘가 죽었네. 얘로 장작을 써야겠다. 넉넉한데 아주? 어디까지 있는 거야? 텐트가 폴대가 아예 없는 텐트거든요. 나무에 걸어서 고정을 하거나 폴대를 만들어서 고정을 하는 용도예요. 지난번에는 나무 폴대로 고정을 했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잡으려고요. 그 전에 쑥 버무리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 비와식에다가 하면 찜쪄 먹기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정말 잘 만들어질 것 같아. 전 자두랑 호박, 아니 고구마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오고 살짝 버물버물 해가지고는 될 동안 저는 텐트를 빠르게 칠게요. 좀 어린 쑥을 캐야 돼서 이렇게 자란 지 얼마 안 된 애기들로 좀 따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연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전문가 같죠? 어? 근데 이건 두릅 같지 않아요? 두릅? 두릅 같이 생긴 것 같은데? 범상치 않아. 오늘 고추장 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죠? 두릅 아래가 이렇진 않잖아요? 쑥이 그냥 다 큰 건가? 에이 좋다 말았네. 쟤네는 거의 이제 쑥 할아버지 한기범처럼 자랐어요. 아주 한 거의 뭐 2m 30 되는 것 같아.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힘든 줄을 모르겠어. 벌써 이만큼 떴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신기한 새소리가 들려요. 저 난생 처음 듣는 새소리야. 휘파람 부는 소린가 해가지고 주변에 누가 계시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히 새소리긴 한 것 같아요. 산딸기다. 대박.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얘도 같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었는데. 어우 시큼해. 허, 저 뒤 엄청 많다. 여긴 완전 잘 익었어요. 맛있어. 고기를 찾아. 고상기슭을.
술렁거리는 거의 하이에나 수준으로 지금. 색깔이 엄청 예쁘게 모였어요. 너무 맛깔스러울 것 같은데? 열정적으로 따다가 땀을 흘렸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와 진짜 시원해요. 땀 흘렸을 때 선풍기 딱 세면 완전 너무 행복한 거 딱 그런 느낌. 오늘은 산따기를 채취를 해서 지금 마음이 풍족해졌어. 뭔가 캠핑하러 돌아다니면 주변에 널려있는 나물들이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즘 메숙이 계속 너무 자주 보여서 이걸로 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오늘 드디어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떡은 처음 해봐요. 설탕을 따서 넣어주려고요. 내가 다 먹겠어. 너무 달게 안 해도 소금 초콜릿처럼 적당히 결정 느껴지면서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완전 다 부수진 않을게요. 아, 3초의 마법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맛있겠다.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찔려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저녁에 맥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시원하게 좀 넣어놔야겠어요. 그냥 차가운 냉장고. 얘도 얼음물 넣어놨어요. 이 옆에다가 딱 놔둬야지. 이렇게 두 개면 되겠다. 위에 있는 꼭지점들이 많이 처지면서 모양이 지금 안 살거든요. 그래서 폴대를 할 만한 거를 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죽어있는 건 써도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오 저기 저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야? 위를 봤는데 이거 매실나무였나 봐요. 이거 매실 맞죠? 이걸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튼튼하다. 자른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니, 덜 말랐어.
하고 좀 쉴게요. 아, 춥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 하루대를 좀 쉬고 오, 이거 바싹 말라가지고 엄청 잘 탈 것 같아요. 오, 장난 아닌데? 이게 확실히 죽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딸리긴 진짜 잘 딸리거든요. 얘도 아마 이렇게 하면 부러질 것 같아. 요즘 비도 많이 안 오고 해가지고 금세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역대급 빨리 묻혔다. 한번 좀 붙으면 그때부터는 좀 여유롭게 좀 불을 붙일 수 있어서 초반에만 조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게 잘 됐으려나, 그게 지금 가장 큰 염려예요. 잘 됐을까? 오, 어머, 보이세요? 꽃장식해놓은 것 같아. 오, 딱 느낌이 왔어. 괜찮아 보이는데? 먹이 됐어요. 맛있는데? 오, 잘 됐다. 이거랑 어울리는 새참 술을 만들어 봐야겠어. 모기가 많이 나서 모기들은 저한테 좀 안 달려들을 것 같아요. 모기가 마늘 지형인데 모기가 아직 안 보여요. 이거를 누가 두고 가셨나 봐요. 여기가 판판하니 도끼질을 하기 좋게 생겼어. 엄청 안정적이야. 장작이 너무 크니까 불이 잘 안 붙어서 도끼질을 해놓은 다음에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나방이 왔어요. 어머, 얘야,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지금 얘는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잡았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렴. 옛날 통닭 가져왔거든요. 너무 불에다가 구우면 타기만 하니까 위에다 좀 은은하게 만들려고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바닥에 박을 곳은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잘 박히도록 해주면 되고 위에 이쪽은 쪼개지지 않게 잘 썰어주면 돼요. 냥이가 제 뒤에 있어요. 막 작은 애가 아니구나. 저 야옹스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주위를 맴돌 것 같아요. 고기를 구우면 아주 옆으로 오겠구만. 야옹스? 간식 줄까? 먹을 거 줄까? 응, 여기. 별로야?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앤 건지 술을 안 먹네요. 그냥 여기 위를 끼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모양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오, 딱이다. 이 정도에 꽂으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인센스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갖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태우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판판하게 해서 이걸 뭐 이렇게 만들어 볼까? 높이가 좀 맞는다. 불에 좀 그을리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좀 멋스러워지고 있죠? 인센스 키면 향도 나고 벌레들도 좀 내쫓아줘서 같이 좀 해주고 있어요. 얼음으로만 갖고 왔었는데 얼음 물이 됐어요. 여기에 사이다를 소주 이거 딱 하나 넣으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다 맛이 너무 세가지고 사이다 말고 설탕만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직접 만드는 수제 막걸리 같아. 아까 떡을 찐 건데 나름 성공했어요. 이게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나도 깜짝 놀랐어. 약간 쌉쌀하면서 고소한 맛? 과일이랑 이런 게 들어가서 좀 달달한 그런 느낌도 나고 해서 맛있어요. 그래서 아까 해놓고 좀 먹고 홍고물이랑 같이 먹으려고 남겨놨어요. 이게 약간 막걸리짱 같지 않아요? 얘가 인절미가루예요. 와, 불타오르네. 이렇게 둘이 짠. 인절미가루 항상 조심히 먹어야 돼. 미칩니다. 오, 맛있어. 완전 쫀득쫀득해. 얘도 진짜 너무 맛있다. 아까 짜서 넣은 그 산딸기가 엄청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열 때도 꽃 프린트 이런 거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먹으니까 되게 새콤달콤? 새콤한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 인절미 가루에다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네. 불이 계속 열심히 타고 있으니까 이 위에다가 이제 그 다음 먹을 걸 올려줘야겠어요. 쟤는 또 왔다. 지난번에 그 옛날 찜닭 해먹은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맛으로 사왔어요. 사실 집에서 한번 해먹고 한 마리 남았어. 여기를 무게를 좀 더 올려야겠다. 오오 이 정도는 돼야 무게감이 맞는 것 같아. 천진. 이 정도 위치에 놔두면 지금 이렇게 무게를 좀 맞췄거든요. 이 중심점이 짧아가지고 계속 앞으로 많이 처지는 것 같아요. 오, 이 정도 위치가 딱이었네. 이제 맛있게 구워질 거예요. 너 너무 예쁘게 앉아있다, 아가야. 이게
진짜 박쥐인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저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오! 달려라. 너의 정수는 뭐니? 박쥐야. 진짜 나방이 저렇게 커. 와 진짜 깜짝. 저 뭐지? 저게 진짜 박쥐인데? 오 깜짝 놀래라. 이게 뒤에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얘를 딱 들면 뒤가 들려요. 잡고. 오. 비주얼. 여긴 익었으니까. 너무 맛있다. 당장 먹고 싶어. 하지만 뒤에도 조금 더 얘가 바삭바삭하게 익힌 다음에 그 다음 딱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도 맛있겠지만 약간 따뜻한 국물이랑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화가 나진 않았는데 기분 좋은데? 막 쓰리지도 않았는데? 두 개 딱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윤기 보이세요? 닭가슴살 촉촉해 보여. 닭가슴살 촉촉해. 안 됐다. 아까 차갑게 해놓은 맥주. 치킨은 또 맥주지. 짠. 너무 맛있는데? 그냥 막 발골이 돼, 발골. 이 촉촉한 거 보이세요? 이번에는 매콤한 고추 옛날 치킨이거든요. 짠. 아, 좋다. 우리 존댓말이 거품을 물고 있었네. 괜찮니? No. 뜨거. 어떡해. 물 구해줄게, 존댓말. 지금 이렇게 이어주면 자, 다 고쳤어. No. 영아! 귀여워.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체? 갑자기 먹으면서 딱 쉬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왔어. 얘가 한 마리 있고 여기 말고 저 알에서도 소리가 또 들리거든요? 뭐야? 고양이 파티야? 여기 진짜 닭가슴살도 촉촉해. 눈치챘다.
줄까? 여기 좀 짜놔야겠다. 어허. 아마 저렇게 놔두면 곧 있으면 먹을 것 같아요. 오, 오,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는데? 거기 왜 자리 잡아? 귀요미! 코로 지금 먹을 거 냄새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안쓰러워 죽겠어. 지금 겁도 없나 봐요. 겁 없다고 하니까 바로 가버리네. 귀여워. 지금 저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안 보일 거라 생각해? 다 보이는데. 하고 있어요. 너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뭐야, 다 비밀이야? 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졸려서 눈 깜빡거리는 건지 눈뽀뽀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가워. 지금 엄청 차가워요. 죽어가다 배를 구해왔어요. 시원한 맥주랑 따뜻한 북엇국. 맥주엔 옛날 통닭. 진짜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좋아. 오늘 저렇게 사용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물. 새벽이 되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어. 좋아.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점점 이 휘파람 소리 같은 이 소리에 익숙해져 가요. 여기서 이게 너무 좋아요. 이 껍데기. 껍데기가 바삭바삭해서 너무 맛있어. 기름기 잘잘. 약간 짭짤 매콤. 이 껍질부터 뜯어먹는 묘미가 있다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저기요? 뭘 그렇게 뒤지세요? 또 뭐 갈거내러 가지? 저 뭘 그렇게 뒤적뒤적 가는지. 아마 제가 지금 닭뼈를 지금 들고 치고 있는 걸 거예요. 안 오늘게 사실대로 얘기해줘. 손 버릇 안 좋아? 어? 얘는 순한데 얘가 너무 거칠어. 바나나가 이렇게 엄청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달다고 막 엄청 써 있는 거예요. 진짜 달아. 너무 맛있어 이것도. 따뜻하고 좋다. 그래도 오늘은 모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 만족스러워. 원래는 이 안에다가 이너를 치고 자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대충 자도 될 것 같아요. 벌레들이 조금 많이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침낭 얼굴까지 그냥 뒤집어 쓰고 자면 되지 않을까. 잘 때는 이 불이 없을 거니까 조금 쌀쌀하겠죠? 저희 아웅스는 언제까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주 난리야 난리. Hey love, got your heart on. 오늘의 베개는 디아이예요. 퐁실퐁실하니 좋아. Hey you, yeah, the cold is changing the world. They have bad habits. 아, 너무 두꺼운 걸 가져왔나? 좀 더운 느낌이네. 귀에 물렸어요. 이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모기, 모기다 모기. 얘가 나 물었다. 여기 빨간 피가 맺혔어요. 아침이라서 살짝 쌀쌀해. 아침인다니까 배가 고프네. 모닝 바나나 하나 먹어줘야겠다. 달달하다 진짜. 한 송이를 어제 사왔었는데 다 먹었어요. 얘가 마지막. 여긴 되게 특이한 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날씨 진짜 좋다. 새가 제 텐트를 밟고 지나갔어요. 거의 알람처럼 울리네. 알람 소리 이제. 뭐. 알렸다. 나 안 잤지롱. 여기에 분명히 고기가 한 조각 남아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제가 들고 튀었다. 날씨 너무 좋다. 엄청 잘 자고 일어났어요. 꿀잠 잤어, 꿀잠. 근데 아침부터 새들이 막 저를 깨우고 야옹이도 와가지고 뒤적뒤적거리면서 제 주위를 맴돌고 해가지고는 중간중간 깨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은 어제 먹고 조금 남은 치킨이랑 밥이랑 제가 갖고 김치랑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양이가 왔다 갔다 거리더니 온다 오고 있다. 너가 내 치킨 뺏어 먹었지? 어머? 어디 가니? 이제 이게 탔네? 네, 하트 모양으로 탔어요. 이렇게 이쁘게 탈 수도 있나?
혼자서 반합을 안 가져와서 비화식으로 항상 했을 때 끓여먹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늘 불구덩이에 좀 넣어보려고요. 아주 금세 까맣게 타기 시작했어요. 안녕. 밥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다. 이쪽이 살짝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딱 알맞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좀 많나? 이거는 양파김치. 오늘의 아침 식사. 이제 더위의 계절이 왔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딱 나와 하니까 5분만에 나오더라고요. 막 두 개씩 완전 여유롭게. 이거는 손으로 먹는 게 편하네. 요거랑 먹기 딱일 것 같아. 숟가락을 두고 온 관계로. 오, 맛있겠다. 완전 고소해요. 탄 거는 이렇게 숭늉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마무리까지 완벽하구만. 저 격하게 우는 새가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어머? 다시 왔어? 귀여워. 계속 제 옆을 저렇게 맴돌고 있어요. 언제는 제 앞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았어요. 아주 이제 대범을 져서 제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어디까지 오는 거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디가, 어디가? 망치질하다가 끊어졌어요.
때는 모기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긴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었어.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가는 날도 날씨가 좋네. 좋다. 가뿐 생각났어요. 먹을 게 어제 주전부리로 먹으려고 하다가 안 먹은 먹태가 있는데 저거 좋아할 것 같아. 애기야 이거 먹자. 맛있는 소리 나는데? 들고 친다. 맛있네. 애들이 머리를 좋아하던데 그때 먹던 거 보니까. 이제는 너무 어려가지고 좀 날카로우려나? 이 접시는 고양이 간식통이 돼버렸네.